자, 안녕하십니까. 신전단지 가락연구회 어울림의 박문수입니다. 자, 우리 악기와 세상의 모든 생활소품으로 즐거운 음악에 신명을 더하는 우리 신전단지 가락연구회 어울림. 자, 인천 계산동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먼저 한번 짤막짤막하게 북과 장구, 또 꽹과리, 연가비, 주곡까지 또 원맨쇼 하면 짤막하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애들이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신이 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와 생활소품으로 더 그 흥을 더하는 우리 실전 반주 가락연구회입니다. 자, 뭐 트로트나 팝이나 포크나 댄스 뮤직, 자, 뭐 리듬과 음악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음악이든 신명을 더하는 우리 실전 반주입니다. 아, 이제 요즘에 우리 주변에 많은 파악단체에서 뭐 가락에 대한 모방까지는 괜찮은데 실전 반주 가락연구회라고 하는 이름마저도 도용을 해서 엉뚱한 가락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창작이 어려우면 모방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 단체 이름까지 도용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참 뭐 예능인으로서의 좀 체면의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가수, 노래 강사, 뭐 웃음 치료사, 난타 선수, 자, 어떤 분이든 두드림과 함께 더 신명나는 음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인천 계산동에만 있는 우리 신천반주 가락연구회 어울림. 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자, 신천반주 가락연구회 어울림은 인천 계산동에만 있습니다. 자, 박문수였습니다.